이게 이렇게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비용을 들일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조립 PC를 사지 뭐하러 이걸 사냐.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ROG 데스크탑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 제품들 뭐 절찬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AMD CPU가 장착이 된 제품인데 이 제품 오버클럭 마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됩니까? 그리고 ROG 하면 오버클럭의 대명사인데 이게 ROG 데스크탑이다. 근데 오버클럭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약간 뭐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KR0040D가 엔트리급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600X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CPU 쿨러가 기본 쿨러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버클럭을 했을 때 버틸 수 있을까? 요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따라오시죠. 제품의 성능 테스트와 오버클럭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작업실의 컴퓨터와 위치를 바꾸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컴퓨터 사양도 높고 수냉 쿨러까지 장착을 해놨더니 이게 조금 무겁더라고요. 제 PC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KR0040D가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니터랑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고 일단 켰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 기본 성능을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순서겠죠. 오버클럭 전에 성능이 얼마가 나오는지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도도 같이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게 시네벤치가 워낙 CPU를 빡세게 돌리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3600X의 기본 클럭이 3.8기가인데 부스트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쿨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온도가 95도 정도에서 부스트 클럭이 안 올라가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가 3480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버클럭을 한번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B450 보드이기는 하지만 ROG 펌웨어가 장착이 된 제품이니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성능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팅하면서 바이오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F7을 눌러서 이렇게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요. 그리고 AI 트위커로 들어가서 OC 튜너, 이걸 킵 커런트 세팅해서 OC 튜너로 바꾸면 이렇게 튜닝을 시작하겠냐고 물어보면서 바로 꺼졌다 켜집니다. 다시 켜지면 CPU 코어 비율이 41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4.1기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F10번 누르고 다시 시작해서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4.2기가는 웬만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4.1로만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게 4.2까지 처음에는 해봤습니다. 근데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기본 쿨러에서 100도를 찍으면서 전원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는데 하면서 쿨러를 바꿔보자 싶어서 AMD 정품 쿨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놈이죠. 레이스맥스 쿨러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LED도 들어오고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4.1기가로만 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값을 찾는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CPU 클럭이 4.1기가로 고정된 거 보이실 겁니다. 온도도 최대 89도 정도로 나름 안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기본 오버클럭에서 시네벤치 점수는 3673점으로 8% 정도 성능 향상이 있네요. CPU는 4.1기가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오버클럭이 아니죠. 메모리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죠. 원래 마이크론 3200MHz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 오버클럭은 들어갈 겁니다. 바이오스에서 AI 트위커에 들어가면 메모리 주파수가 5토로 되어 있죠. 이걸 3600으로 바꿔주고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FCLK 값은 절반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3600의 절반이니까 1800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F10번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시네벤치를 돌려보고 큰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온도 변화도 크게 없고 문제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케이스를 바라보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게 나름 ROG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여기에 쓰려고 산 메모리가 아닌데
이게 마이크론 벨라스틱스 튜닝램을 꺼냈습니다. 일단 한번 장착을 해보기 위해서 뭔가 아깝기는 하지만 일단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LED가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ROG스럽고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바이오스 세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없던 항목이 생겼습니다. AI 오버클럭 튜너라는 항목이 생겼죠. 여기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DOCP를 선택해서 바꿔줍니다. DOCP는 다이나믹 오버클럭 프로파일. Dynamic overclock profiles. 이것의 이니셜입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값이랑 램 타이밍이 메인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DOCP를 선택을 하고 여기 램 타이밍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램 타이밍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메모리는 3600으로 하고 FCLK 값은 1800으로 설정한 다음 저장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네벤치를 돌려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CPU 쿨러가 4.1로 되어 있고 온도도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를 빡세게 돌리는 중에도 소음이 확실히 적어요. 45데시벨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 PC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용 컴퓨터의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시네벤치 돌리니까 상당하죠. 소음이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ROG PC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오버클럭을 했을 때도 이 정도 소음이면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CPU 성능도 잘 나오고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버클럭은 안정적으로 4.1기가에 3600까지는 잘 되더라고요. 자, 오버클럭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엔트리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뭐 익스트림하게, 하드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뭐 컴맹이고 난 초보고 어느 정도 수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만 보여드렸고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 쿨러를 장착하는 것보다 레이스맥스 쿨러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튜닝된 마이크론 메모리로 벨라스틱스 메모리로 장착을 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에 가깝게 성능 향상이 있었죠. 근데 이게 CPU 성능이 이 정도 올라가면 게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나나요?를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대부분 게임을 하시려고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게임을 한번 구동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영상이 순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CPU 클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CPU만 4.1기가로 오버클럭한 상태이고요. 세 번째가 CPU 4.1 오버에 기본 메모리를 3600으로 오버클럭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마이크론 블라스틱스 메모리를 DOCP를 적용해서 램 타이밍을 넣어주고 램 오버를 3600으로 한 상태입니다. 1번과 4번의 경우는 프레임이 최대 20프레임까지 순간순간 차이가 나고요. 평균적으로는 10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건 순정 상태의 쿨러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CPU 온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부스트가 잘 터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 상황이 아니고 발열이 그리 심하지 않을 때에는 프레임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발열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스트가 4.1기가로 잘 터지고 프레임도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CPU 부스트가 잘 터지지 않을 때는 순간순간 프레임 하락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오버클럭 상태랑 1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CPU만 오버를 해준 2번을 보시면 이렇게만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프레임이 안정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램 오버를 같이 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살짝 아쉬운 순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리까지 튜닝을 한 4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프레임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컴퓨터는 돈은 쓰는 값을 한다. AMD는 오버클럭발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4번 영상이 제일 마음에 들죠. 가장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나오고 또 제일 높은 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체를 구매를 해서 CPU 쿨러를 바꾸고
또 원래 있던 메모리를 제거하고 이 벨라스틱스 메모리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할것 같으면 내가 조립 PC를 사지 왜 이걸 구매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월 말까지,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30세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제품 구매를 하시게 되면 CPU 쿨러는 레이스맥스 쿨러로 장착을 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메모리를 제거하고 벨라스틱스 메모리로 장착을 해서 바이오스의 업그레이드 오버클럭 값과 메모리 램 타이밍까지 다 넣은 상태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아마도 실제로 한 8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만 구독자가 넘은 지가 좀 됐는데 사실 이벤트를 못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워낙 수급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벤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못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사 지원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안정적으로 재고 수급이 되고 인기가 있는 데스크탑 쪽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구매는 아래쪽 링크를 따라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 월말까지 구매하시면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적용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